소송은 무슨 소송이야? 아직도 천지분간이 안 돼? 우리 그룹에 너희들이 지킬 이미지가 뭐가 있냐고! 당장 소송 취하해! 그렇게 못해요. 아무리 말이 많아도 이 소송은 정당한 거예요. 전 할 건 해야겠어요. 아휴,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처물거니, 아휴. 계약 위반은 김범우 쪽에서 한 거고. 그만둬. 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소송 취하해. 홍보 담당자는 저예요.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. 어디서 말 대답이야? 너 지금 회사 아주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. 저 김범우한테 모욕을 당했어요.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. 너 무시하는 인간 있으면 밟아버리라고. 어려서부터 그렇게 가르치셨잖아요. 아휴, 저것이 꼬박꼬박. 지금은 복수를 할 때가 아니라 입 닫고 엎드려 있을 때야, 이 멍청한 자식아. 아휴. 상황은 우리한테 유리한 것 같아. 김서연 애는 그렇다 쳐도 아웃도어는 질 수도 있어. 아니야, 김서연한테 이기면 그쪽도 승산이 있어. 우리 긍정적으로 생각하자. 내가 옛날에 본 책에 그런 말이 있었는데, 이 우주는 자신이 간절히 원하는 쪽으로 도와준대. 책은 얼마나 많이 읽었어? 뭐?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공부도 잘했겠다.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자기한테 기울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해서. 으이 그 인간아, 너 지금 자격지심 있다고 고백하는 거야? 솔직히 그런 게 없다고 할 수 없지. 난 네 있는 그대로가 좋아서 너 선택한 거야. 그런데 뭐 책을 많이 읽었고 공부를 잘했고 좋은 대학을 나왔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? 그냥 아, 난 근사한 애인을 뒀구나 그러시면 안 되나? 그 생각은 맨날 하는데. 그럼 그것만 해.